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아~ 개리직 시험이 끝나고 어~ 개리직 필기 합격자 여러분들과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면접 준비를 달렸습니다. 아~ 이번 뭐~ 개리직 시험도 예외 없이 어, 대부분의 합격자가 우리 유상통 합격자에서 배출이 됐고요. 자 많은 합격자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하시고 막 계속해서 콜라 보내 주시고 선물들 보내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아 이거 유튜브로도 올라가는구나. 아, 원래 저희 유상통 강좌에서는 합격을 하시면 콜라를 보내시는 게 전통이에요. 예, 혹시라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그런 전통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 넥타이는 음, 2019년도에 2020년도인가요? 작년에 그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신 어, 박숙진님께서 보내주신 얼마 전에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을 잊지 않고 넥타이를 이렇게 멋진 걸 보내주셨어요. 오늘 처음 착용해 봤는데 어떤가요? 이쁜가요? 음 합격자 분들의 이런 합격 소식을 들을 때 강사로서 가장 어떠한 보람도 느끼고 어떠한 그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합격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선물 보내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열심히 달린 나머지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한동안 잠깐 쉬었어요. 자 이제. 어, 또 군무원 시험이 7월에 있기 때문에 군무원 전산직렬을 준비하시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시행됐던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기출문제를 함께 풀면서 자 이제 군무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들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유수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전산직렬 응시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 오늘 2021년도 국가직 시험 문제 를 함께 살펴볼 건데, 자, 오랜만에 제가 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 다소 버벅거릴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실수가 나오더라도 비웃지 마시고 양해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먼저 전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자면 어, 2021년도 국가직 컴퓨터 일반 시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아마 시험장에서 그 전공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역시 새로운 내용 관련된 문제들 합성, 합성, 곱, 심, 발음이 안 돼. 합성, 곱, 신, 신경망이라고 하는 아, 발음 너무 어렵다. 자,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이제 새롭게 출제가 돼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그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과감히 기분 좋게 틀려주는 겁니다. 맞추라고 낸 문제들을 정확히 맞추는 게 항상 중요하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그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문제까지 다 맞추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은 컴퓨터 일반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강범위하기 때문에 아,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퀄리티 있게 출제가 됐어요. 나름 출제자가 상당히 머리 써서 출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리는 문제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20분 동안 이 문제를 풀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 상당히 아, 시험 보신 분들 당황하셨을 거고 어렵게 느끼셨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는 항상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이게 정답이고, 뭐 정답 맞췄어 넘어가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출 문제보다 중요한 자료는 없다, 기출 문제보다 중요한 데이터는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쓸데없는 모의고사 문제 1 0 0개 푸는 것보다 기출 문제 한개 제대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기출 문제는 꼼꼼히 철저하게 자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며 출제자가 어떠한 함정을 파놨으며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또 다시 내가 응시할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응용돼서 출제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분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유수와 함께. 스무 개의 문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들어갑니다. 자, 일 번부터 또 특이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처음 들어보는 용어란 말이에요. 컴퓨팅 사고. 어, 컴퓨팅 사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컴퓨팅 사, 컴퓨팅 사고에서 오랜만에 강의를 했더니 발음이 이렇게 안 되네. 컴퓨팅 사고에서 주어진 문제의 중요한 특징만으로 문제를 간결하게 재정리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쉽게 하는 과정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기를 보고서 다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정답이 보여요 분해 알고리즘 추상화 패턴 인식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물론 공부한 적 없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적 없는 내용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맞췄어요 여러분들 소위 많은 문제를 풀면서 통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자 문제를. 간결하게 문제를 간결하게 재정의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핵심 키워드죠. 문제를 간결하게 재정의한다. 분해겠어요? 알고리즘이겠어요? 추상화겠어요? 패턴 인식이겠어요? 분해가 뭐 간결하게 재정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해는 나누는 거잖아요. 분류, 자르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 절차, 문제 해결 방법이라 했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유럽의 수학자 이름에서 따왔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추상화. 아,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자, 뭔가 간결하게 그러면 추상화. 자,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공부했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추상화라는 용어를 공부했어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 설계하는 과정,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추상화라는 용어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객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상화라고 하는 용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추상화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그림을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화. 아, 사실 뭐 추상화 보면은 여러분들 뭐 미적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야 그 안에서 엄청난 무언가를 느끼고 막 이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추상화 솔직히 봐서. 아니 이게 왜 몇십억이나 되는 그림이지? 저만하나 뚝 찍어놨는데 그냥 찍찍 꺼놨는데 이거 내가 그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왜 도대체 몇 백억이나 어? 뭐 낙찰되고 이게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추상화가 복잡한 거 보셨어요? 아니 거거요 추상화 간단해요 전부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자 무언가를 계속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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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화 간략화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해 버리고 간략화 간략화 간략화해서 최대한의 간략화된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 결국 추상화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그대로 강의에서 드렸던 거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상화라는 용어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추상화라는 용어가 나오면. 간략화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 반대 용어가 뭐냐면 구체화라고 하는 것이 반대적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문제를 간결하게 재정의한다는 용어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아하, 추상하겠구나. 패턴 인식.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새로운 내용의 문제가 출제됐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찍을 게 추상화밖에 없었어요. 아니, 간결하게 제정의안 되는데 분해 알고리즘 패턴 인식이 왜 나오냐고. 추상화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추상화고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내용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이 시험 문제 또 다시 출제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데 컴,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용어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자고요. 1980년도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아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실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놈의 가목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아,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뭐 무슨 뭐 코딩 교육 열풍이네어쨌네해서막 초등학생들부터 막 코딩 교육 하라고 학원 보내고 막 그런 날리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컴퓨터 교육의 가장 어, 뭐 마지막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컴퓨팅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컴퓨팅 사고. 그럼 무슨 소리냐? 컴퓨터 같이 생각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럼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결국.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프로그래밍화 할수 있게끔 문제를 재정의하고 무언가 아, 그 절차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그러한 사고력을 컴퓨팅 사고라 그래요. 디탓시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좀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탓시 되니까 아날로그적인 우리 인간이 디지털적인 컴퓨터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를 생각해내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시험 문제 출제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새로운 용어가 뭐 1980년대에 나왔다고 이게 무슨 뭐 새로운 용어예요?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은 컴퓨팅 사고를 해왔어요. 그걸 그냥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래밍화할 뿐이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네 가지 과정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만약에 이제 다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 이번에는 추상화가 등장했으니까 추상화 이후에 분해라든지 패턴 인식 또는 알고리즘 설계가 나올 수 있는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컴퓨팅 사고로 프로그래밍화하는 과정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도 설계를 할줄 아는 프로그래머가 진짜 프로그래머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툴을 다루고 코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누차누차 강조 드렸잖아요. 바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결국은 설계예요, 설계. 결국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설계하잖아요. 프로그램 설계할 때, 순서도 그린다 그랬잖아요. 순서들을 그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 인식 과정을 거쳐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알고리즘 설계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이 절차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분해 그 다음 패턴 인식 추상화 그 다음 알고리즘 설계 이 과정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게 뭐 새로운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분해라고 하는 거 분해라고 하는 거큰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나로 그렇잖아요.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모듈화 시킨다 했잖아요. 프로그램 전체를 통째로 어떻게 한 번에 만들어요. 그래서 부분 부분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 모듈화를 시키고 테스트를 할 때도 나누어서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분해 작업을 해야 된다. 분해 작업을 큰 문제 하나를 통째로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져 버리니까 어,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분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패턴 인식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패턴 인식 어떠한 패턴들이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미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 그러면은 뭐 밑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뭐 높이 뭐 그다음에 어 나누기 2.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럼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 냈을 때이 공식을 만든 수학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 삼각형들 모양들 데이터들을 찾았겠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긴 뭐 정삼각형도 있을 거고 뭐 직각삼각형도 있을 거고 뭐 역삼각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삼각형도 있을 거고 이러한 삼각형들로 면적을 내보면서 뭔가 공통점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패턴 인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추상화하는 거죠. 핵심 요소만 가지고 핵심 요소만 정리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여러 다양한 삼각형들의 면적을 내보면서 뭔가 패턴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패턴이라고 하는 걸 뭘로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내잖아요. 이게 하나의 추상화 작업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이 나와. 복잡한 거 필요 없어. 여기 여기 대입하면 돼. 됐나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추상화에 의해서 어떤 공식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알고리즘 설계를 할수 있잖아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는 밑변의 길이를 잰다. 삼각형의 높이를 찾아서 잰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고 나누기 2를 해서 면적을 구한다. 이런 알고리즘을 짤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해 왔던 거예요. 단지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어떠한 문제들을 분해하고 패턴 인식을 시켜서 뭔가 간략화시켜서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무언가 문제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이러한 과정을 컴퓨팅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문제를 간결하게 재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뭐다? 추상화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해 과정을 거쳐서 패턴 인식을 하고 추상화, 간략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 최종적으로 알고리즘 설계 단계로 들어간다. 이 과정도 여러분들 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3번 추상화 과정 답이고 새로운 내용의 문제였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맞추셨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들어 가죠?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를 작동하게 만드는 논리적 바탕을 제공한다. 자 소프트웨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컴퓨터 일반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제가 육체나 하드웨어라고 했어요. 우리 정신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하드웨어는 유형의 물질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형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 등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뭐라 그래요? 대표적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1번 정확하죠? 2번 정확하죠? 3번. 문서 작성이나 게임 등 특정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정답 4번이죠.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번역한 후 실행하는 것이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그죠. 특히 전산직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 문제 틀린 분이 과연 있을까요? 자 아니죠. 인터프리터 방식은 대화식 언어예요. 자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 한꺼번에 번역한 후 실행하는 건 뭐예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 이후에 실행하는 뭐, 방, 무슨 방식? 그렇죠. 컴파일러 방식이죠. 자 따라서 이거는 컴파일러 방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이 어,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려운 문제 그 틀렸다고 그 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또 이런 문제 맞췄다고 기뻐해서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당연히 전산직 시험 보시는 정도 수준이면, 이건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 맞췄다고 기뻐하실 건 없어요. 틀리면 안타까운 거지. 됐나요? 정답 4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또 되게 싫어들 하시는데, 제 강의 잘 들으셨다면 간단히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4기가헤르츠의 클럭 속도를 갖는 CPU가 있다는 거예요. 4기가헤르츠. 그러면 머릿속으로 딱 들어와야 될게 4기가헤르츠라는 이야기는 제가 항상 기간은 1기가는 얼마나 했어요? 10억이라 그랬잖아요. 4기가헤르츠다라는 이야기는 40억 헤르츠입니다 40억 헤르집. 다시 말하면 1초 동안 40억 개의 클럭 주파 수신호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CPI가 4.0이고, 어? CPI가 또 뭐야 하고 봤더니 cycle per instruction. 그러면, 하나의 명령어당 사이클 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기 위한 클럭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령 하나 처리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행되죠. 뭐, 예를 들어,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오고, 또는 뭐, 어, 인스트럭션을 뭐, 그, 뭐죠? 해독하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를 패치해오고, 그 다음에 뭐 실행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 했잖아요. 하나의 명령이 처리될 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 클럭이 필요한데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데 몇 개의 클럭이 필요하냐. 이게 바로 CPI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러면 4.0이라고 했는데 이 .0은 또왜 나온 거야. 그냥 4죠. 4. 4개의 클럭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4개의 클럭, 하나의 명령을 처리할 때 4개의 클럭이 필요하다. 이해되셨어요? 4클럭.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10의 10승계의 명령어를 처리하려고 할때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10의 10승을 바꿔보자고요. 보세요. 10의 2승은 얼마예요? 10의 제곱. 10의 제곱은 얼마? 100이죠. 10의 3승은 얼마예요? 10의 3승은 1000이죠. 그러면 0의 개수를 보세요. 10의 제곱은 02개. 10의 3제곱은 03개잖아요. 10의 10승은 0이 10개겠죠. 그렇죠 이거 맨날 우리 계산을 때었잖아요 그러면 10의 10승이란 이야기는 자 10의 10승이란 이야기는 0이 10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이게 얼마, 몇 개냐, 얼마냐? 이걸 따져보자고요. 한 일, 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이네요. 백억. 십의 십승은 백억이네요. 백억. 그런데 그러면 백억 개의 명령이란 소리잖아요. 백억 개의 명령. 백억, 백억 개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사기가 이랬죠, CPU일 때. 그럼 간단히 끝났네 자 보세요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데 네 개의 클럭이 필요하죠 그런데 백억 개의 명령을 처리하면 그럼 총몇 개가 필요해요 사백억 클럭이 필요하죠 사백억 클럭 그렇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어요 백억 개의 명령을 처리해야 해야 되는데 하나의 명령 동안 처리 동안 걸리는 시간이 네 개의 클럭이라 했잖아요 네 개의 클럭 그러니까 사백 개의 클럭이 필요하죠 그런데 얘는 사십억 케르츠 일초에 사십억 케르츠예요. 근데, 400억 클럭이 필요합니다. <laughs> 그러면, 몇초 오면 됩니까? 그렇죠. 끝났죠. 10초 아닙니까? 간단한 거잖아, 이거. 뭘, 이거를, 사기가이랬지 기가를, 뭐, 10에 몇 승, 뭘 바꾸고, 뭐, 이걸 왜 바꿔서 나누고, 뭐, 할라 그래,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제 항상 이해, 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미 이해 되세요? 10에 10승을 써보면, 100억이 나와요, 100억. 100억 개의 명령. 자, 10에 10승 개의 명령. 100억 개의 명령을 처리하는데, 얼마 시간이 필요하냐? 100억 개 명령을 처리하는 건데 하나의 명령당 필요한 클럭 주파수가 4개라 그랬어요 따라서 400억 개의 클럭 주파수가 필요하잖아요. 400억 개의 클럭 주파수가 필요한데 4기가헤르츠 CPU니까 1초에 40억 헤르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초? 그렇죠. 10초만 끝나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번 10초. 뭐 계산하고 나누고 뭐 10의 몇승이 어쨌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저는 물론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지만 시험장에서 간단히 금방 풀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4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5를 2의 보수로 변환하면, 야, 이거 틀린 분이 있을까?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 강의를 들어셨다면 설마 이 문제는 틀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35. 물론 2로 나눠 나갈 수도 있지만, 어, 30분은 얼마에요 32. 자, 보세요. 1, 1, 2, 4, 8, 16, 32. 32를 하나 줘요. 32 하나 주면 얼마? 3 남잖아요, 3. 3 남으니까, 아, 1, 2 하면 3이 돼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바꾸면 금방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빠르게.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진수로? 35를 지금 우리 이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거를 뭐, 어? 뒤집고 플러스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빠르게 바꾸는 방법 알려 드렸죠. 그죠? 자, 첫 번째 일에서 딱끊으라 나머지 어떻게 해라? 다 뒤집어 버려라. 그러면 자, 0 1110 11 끝. 자, 따라서 11011101 110111101몇 번에 있어요? 정답 2번.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진수로 바꾸고 오른쪽에서 첫 번째 일 나오면 끊어버리고 거기까지 쓰고 나머지 뒤집어버리면 간단히 이해 보수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됐나요 자 따라서 35를 양수 35를 그냥 이진수로 표현한 다음에 첫 번째 일까지 끊어요 자첫 번째 오른쪽에서 일까지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딱 끊어 얘만 쓰고 나머지는 다 뒤집어버리면 시험장에서 정말 20초도 안돼풀수 있는 거 20초도 안 돼서 이걸 틀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 2 3 4번 진행되면서 물론 1번 문제가 우리는. 어 처음 듣는 내용의 문제였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의 문제였고 2번, 3번, 4번,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 제가 어려운 걸 여러분들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맞춰야지 당연히. 5번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틀린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 그죠 계층별 어, 전송단이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습니까 전송 계층의 세그먼트라 했어요 네트워크 계층의 패킷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링크 계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프레임이라 그랬죠 프레임이 최종적으로 비트스트림으로 나가는 거라 했잖아요 됐나요 자 따라서 트랜스포트 계층의 세그먼트 우리 문제도 많이 풀었고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트워크 계층의 패킷. 그다음에 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프레임 그 최종적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전송되는 건 프레임이다 근데 그 프레임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되니까 비트스트림으로 바뀌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패킷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그먼트라는 용어나 프레임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시지적으로는 패킷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된다. 라고 설명드렸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5번 문제도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라면, 실수를 해서 틀리면 모를까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절대 틀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5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다섯 개 문제 맞춰 냈어야 돼요. 자, 6번입니다. 자, 오랜만에 강의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자, 6번. 어, 300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이진 트리를 생성하고자 할때 생성 가능한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풀수 있는 문제고 이런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1300제에서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일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 뭐냐면 한 개의 노드로 생성된 이진트리에 높이는 1이다. 이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진트리의 레벨을 따질 때 루트 노드를 0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1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노드로 생성된 이진트리 노드 하나밖에 없는데 이 노드의 높이가 1이라는 소리는 얘 높이가 1이라는 거잖아요. 루트 노드가 루트 노드를 1세대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0세대로 볼수 있단 말이에요.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00개의 노드로, 그러면 최대 깊이 뭐가 될까요? 강의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란 무슨, 트, 무슨 트리가 만들어져요? 최대 높이. 그렇죠. 사양 이진 트리죠. 사양 이진 트리. 좌사양 또는 우사양으로, 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진 트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진 트리가. 300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300이 되겠죠. 높이가 얼마? 300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건을 1이다 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루트노드의 깊이가 1이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30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따라서 3번 아니면 4번 정답이겠죠 만약에 한 개의 노드로 생성된 이진트리의 높이가 0이다 라고 조건을 줬다면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에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높이를 1로 본다 루트노드를 1세대로 본다 라고 제가 강의에서 강조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찾았는데. 최소 높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비슷한 문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아, 정의진트리를 생각해야 되죠 정의진트리 정의진트리 우리가 정의진트리는 자풀 바이너리트리라고 해서 자꽉찬 트리죠 포와 이진트리라고 했어요 정의진트리의 노드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2에자 깊이를 k라고 했을 때 2의 k승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구하는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1300제에서도 많이 했고. 자정인진트리의 노드의 개서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2의 몇승 해볼까요? 2의 8승, 2의 9승 해볼까요? 2의 9승이 얼마예요? 2의 9승 512잖아요. 2의 9승 512.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10승 1,024, 1,024의 반, 절반이니까 5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8승은 얼마일까요? 2의 8승, 2의 8승은 512의 절반이니까 8승 몇, 얼마? 그렇죠, 256이죠. 자, 이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노드의 개수는 몇 개? 300개예요. 300개. 그러면 2의 k, k가 깊이란 말이에요. 2의 k승 마이너스 1이니까 깊이가 8일 때는 255, 깊이가 9일 때는 511개가 된단 말이에요. 정이진 트리가. 다시 말하면 정이진 트리가 이렇게 있는데 깊이가 8세대까지 진행됐어요. 꽉 찼어요. 그러면 그때 노드의 개수는 몇 개? 2의 8승 마이너스 1이니까 200 55개가 되는 거고 한 세대가 더 늘어났어요. 얘도 꽉 찼어. 9세대까지 진행됐어요. 근데 꽉 찼어요. 전부 둘씩 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12에서 1배니까 511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300개에 300개. 그럼 8세대예요, 9세대예요? 8세대에 끝나요, 9세대에서 끝나요? 그렇죠. 9세대까지 가는 거죠. 왜냐면 하 8세대에서 끝나면 255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으로도 넘어가지. 꽉 차진 않아도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지. 그래서 그래서 최소 높이는 9세대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풀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정이진트리잖아. 정이진트리. 자, 정이진트리로 9세대, 8세대까지 진행됐단 말이에요. 전부 8세대까지 루트노드 하나 빼고, 이거 왜 공식이 이렇게 된다 했어요? 전부 두씩 났는데, 루트노드만 혼자야. 루트노드만. 그래서, 루트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노드가 두씩두씩 형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E에 K승에서 루트노드만 1 빼주는 거라 했잖아요. 됐나요? 따라서, 8세대까지 진행됐는데 루트노드만 빼고 다 2씩 났어. 그러면 완전히 꽉 채워서 정해진 트리가 됐을 때 이때 개수가 몇 개? 255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300개라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또 2씩 계속 났겠죠. 계속. 계속 2씩 났겠죠. 꽉 채우진 못하지만. 그러면 이 깊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9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9세대. 이해 되셨나요? 어 따라서 정답은 9세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로그 값으로 구하는 공식도 있기는 해요. 로그에 n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결과 나온 값을 올림. 올림 처리해주면 됩니다. 8점 얼마 나와요. 8점 얼마. 그러면 올림 처리해서 어, 9로 정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공식 우리 배운 적 없잖아. 이거 어떻게 외우, 외우지,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못 외우잖아요. 그러나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거 비슷한 문제 1300, 1300제에서 풀었어요 우리.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는 정의진 트리 생각하라. 정의진 트리의 개수 구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게 다음 세대의 최소 높이가 된다. 아마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설명되었던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깊이는, 최대 깊이는 300이 되고요. 정의진 트리 이후로 한 세대가 더 늘어나서 9세대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조금 어려웠어요. 많은 분들이 틀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300제까지 잘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풀, 풀어 봄직한 풀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7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푸는 게이상 거예요 푸는 게아이 아, 문제는 왜 냈을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참잘 출제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 함축적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시간 뺏고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스케줄링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은 회용, 회의실의 사용 시간이에요. 회의실은 하나입니다. 이 회의실을 CPU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회의실을 CPU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회의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프로세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프로세스 스케줄링 공부했잖아요. 그럼 프로세스 스케줄링, 뭐 여러 가지 스케줄링 을 공부했는데 그 원리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뭐냐면, 많은 회의실 사용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회의실 하나인데 이 회의실을 가급적 오랫동안 돌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막 줬는데 이걸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걸 풀어내라고 문, 추, 어,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했을까요? 이 문제를 붙들고 2분 3분 풀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딱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넘어가야죠. 이런 문제 때문에 당황해요? 어유 모르는 문제 나왔어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확 아, 떨어질까 이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그냥 시간 뺏고자 낸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를 쭉 보면은 뭐 시작 시간이 빠른 요청부터 종료 시간이 빠른 것부터 사용 요청 순서대로 회의실 사용이 가능하면 회의 시간이 긴 것부터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럼 무조건이라는 거 있어요 이건?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구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험장에서 이걸 1분 안에 구해보냐고 이거를 문정 답은 4번이에요 회의 시간이 긴 시간을 먼저 배정해 주게 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원리인데 그럼 무조건 그러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다가 시간 뺏을 의도로 출제한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문제 출제 잘했는데 솔직히 7번 문제는 왜 출제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거는 솔직히. 근데 이게 어떠한 뭐그 스케줄링과 관련된 어떠한 함축적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중요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스케줄링 기법에서 긴 요청이 있는 걸 먼저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뭐 스케줄링 기법에서 공부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그러면은 사용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스케줄링은 긴 요청부터 무조건 처리하면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따라서 이 보기를 가지고 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계산하고 시간 뺏기면 이 문제로 인해서 떨어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요령을 획득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풀어드릴 의미도 없는 문제예요. 해보세요 직접. 예 네, 그래서 뭐 시간 있잖아요. 9시부터 12시니까 얘가 긴가요? 아홉 시, 열 시, 열한 시, 열두 시니까 세 시간이네. 여기 길겠네. 이런 거 아주 시간 따져가지고 조건대로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긴 시간을 배정했을 때 전체 회의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길어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나 어떠한 의미도 없는 문제다. 다 좋은 문제라고 볼수 없는 문제의 문제는 의도적 문제다. 팔 번입니다.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sql 명령을 실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거죠 자, 제품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sql 명령을 봤더니 자 셀렉트 제조업체 맥스 단가 어자 맥스 단가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최고 단가라고 하는 값으로 출력하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속성명이 최고 단가라고 나오는 거죠. 자, 프롬 제품에서 그룹 바이가 나왔네? 어, 그럼 뭘로 그룹을 묶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딱 보니까 그룹으로 뭘로 묶었나 봤더니 아,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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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아하, 제조업체별로 묶었네? 자, 그러면 그룹 바이 제조업체 바로 나오죠? 자, 따라서 그룹 바이 기억에 들어가야 될건 제조업체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 해빙 조건이 들어왔네? 해빙 조건이 들어왔는데 카운트를 셌어요. 카운트를 해서 이것만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걸 봤더니 제조업체가 BCD만 남았어요. 그러면 자, 제조업체가 BCD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A만 나가리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카운트를 셌잖아요. 그죠? 카운트를 셌어요. 그러면, 카운트, 얘는 1, 한개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만 나가리가 됐어요. 그러면, 카운트를 세서, 카운트를 세서, 얼마보다, 자, 큰이에요? 크거나 같은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크면이네요. 큰 것만 남겨라. 자 얼마보다 큰 것만 남겨라. 여기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그러면 2가 되겠지만 등호가 없으니까 1이 되는 거죠. 하나보다 많은 그룹으로 묶어서 제조업체를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보다 많은 것들만 남겨라. 하나보다 많은 것들만 남기란 소리니까 B 두개 남고 C 세 개가 남고 D 두개 남죠. 그러나 얘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얘는 나가리 됐어요. 따라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될 답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조업체와 1이 되겠죠. 거저주는 문제 아니에요. 따라서 제조업체 1, 정답 1번.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틀릴 수 없는 문제죠. 아니,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된다. 이진 틀린 문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상한 문제 틀려도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9번 들어갑니다. 스택의 입력 자료로 4개의 문자. 자 이런 문제 너무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똑같은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냈어요 지금까지는 맨날 시험 문제가 abcd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dcba 순서로 입력됐대요 나올 수 없는 결과 똑같은 문제 많이 풀었죠 아니 뭐만 바꿔서 abcd를 dcba로만 바꿨잖아요 이걸 못 풀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나올 수 없는 걸 찾으라 했는데 자 abcd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그냥 그대로 dcba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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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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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하면 A, B, C, D 나오네요. 자, 따라서 A, B, C, D 가능합니다. 자, B, D, C, A 나올 수 있나요? B, B 나오려면, 자, B가 나오려면 D, F, C, C, F, C, B, F, C, 그 다음에 팝. 어, B 나오면 돼요. 그럼 이제 B 나왔죠? 자, 근데 그 다음에 D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벌써 다 나왔네. 자, B가 나간 이후에 스택, 스택은 어떠한 구조가 됩니까? 자, 스택은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지금 스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d는 c 밑에 깔렸어요 d는 c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c가 나가야 d가 나갈 수 있죠 c가 나가야 d가 나갈 수 있는데 d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거정답 2번이네 나머지 과일 이유 있어요 없어요 더안 해도 되겠죠 그죠 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b가 나오기 위해서는 dc b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푸시푸시푸시 푸시, 푸시. 그다음에 b를 팝 그러네요. 그 이후의 스택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d가 깔려 있기 때문에 d는 못 나가요 c가 나가야 d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b 다음에 d가 출력됐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 이 문제를 틀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답 따라서 2번이 되겠고 9번까지 풀면서 2개 문제 틀렸다 치, 치더라도 7개 문제는 맞춰 됐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공부하셨다면 자 10번 들어갑니다 임계 구역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이 문제도 쉽지는 않게 출제를 했지만. 끈기 있게 4번까지 보기만 잘 살펴보면 정답 나와요. 보세요. 임계구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무한대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오, 그죠? 무한대기에 빠지면 안 된다 했어요? 자, 이 조건을 진행의 융통성이라고 한다? 어? 진행의 융통성 뭐지잘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요. 자원을 공유하는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공유자원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하여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 부분을 임계영역이라고 한다. 아니, 동시에 접근해서, 동시에 접근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임계 영역을 그렇게 화장실 로제가 비유 들으면서 화장실 함께 사용하면 야만인이다라는 더티한 유수 씨의 그 설명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임계 영역이 동시에 접근해서 변경할 수 있느에요? 말도 안 되죠. 변경할 수 없는 동시에 접근할 수 없는 그래 동시 에 접근에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나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됐나요? 따라 틀렸죠. 이번 정답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우리는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래밍에서 한 번에 사용될 때한 번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 공간 이것을 우리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티한 화장실로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오케이?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조건을 한정되기라고 한다? 잘 모르겠어. 4번. 한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들어가면 다른 프로세스는 임계구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상호배제 조건이라고 한다. 오케이. 어 이게 정확한 뮤추릭스쿠루전 상호배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면 문 잠궈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임계구역 화장실은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혼자서 편안하게 볼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배제 규칙을 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한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설명되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상호배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 얘는. 어, 임계구역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으니까 없는니까 이 2번 틀린 거고 그럼 1번하고 3번은 왜 틀렸을까? 앞뒤 설명은 맞는데 자 이게 바뀌었죠. 한정대기, 한정대기, 한정 무한정 대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정대기 자이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임계구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무한대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한정대기 조건이라고 한다. 말이 되잖아요. 무한대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한정대기 조건이죠. 따라서 얘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뭐예요? 진행의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 진행의 융통성. 다른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바로 여기로 와야 되는 거, 진행의 융통성. 그래서 1번과 3번 뒤쪽 용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다 틀렸죠. 그러나 이걸 잘 시험장에서 캐치 못했다 할지라도, 자, 우리 상호배제 원칙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장실 혼자 사용해야 된다.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 프로세스가 임계 구역에 한 사용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용자는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상호 배제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참 교묘하게 잘 냈어요. 자, 11번 들어갑니다. 통합 테스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조금 어려웠어요. 자, 연쇄식 통합은 초기 의 시스템 골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자, 일본 연쇄식 통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빅뱅 통합, 빅뱅 통합은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300젠가 어디에서 제가 빅뱅 통합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빅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통째로 통합을 해서 테스트하는 거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빅뱅 통합은 막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까? 그 모듈화시켜서 부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딘가 고장이 나거나 이상했을 때 그쪽만 잘 보면은 테스트해 보면은 쉽게 결함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전체를 통째로 테스트해서 물론 뭐 명장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아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율적인 거예요. 하드웨어니까 가능하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통째로 통합해서 테스트를 한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빅뱅,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기법을 우리는 빅뱅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향식 통합은 하, 하위 모듈부터 통합해서 테스트한다. 어, 말이 되잖아요. 상향식이니까. 자, 우리 모듈들을 쭉 이렇게 계층으로 구조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모듈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자, 이렇게. 그러면 상향식은, 자, 이 모듈, 이 모듈, 얘들 동작 이상 없는지 테스트 한 다음에, 이두 모듈을 연결시켜주는 상위 모듈하고 연결해서 얘들이 동작 이상 없는지 위로 올라가면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용어 하나 공부했잖아요. 이때.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 요거. 그래서 이때 테스트를 할 때, 이두 모듈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가상의 모듈을 하나 살짝 만들어서 두 모듈 사이에 연결이 이상 없는지 테스트 한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상위, 가상의 상위 모듈 이걸 뭐라 했어요? 드라이버라 했잖아요. 드라이버 기억나세요? 아하. 그래서 상향식 공부했던 거. 그다음 하향식 통합은 프로그램 제어 구조에서 상위 모듈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통 말이 그렇잖아요. 하향식이니까 상위 모듈부터 내려가면서 통합하는 거다. 그래서 상위 모듈이 있고 하위 모듈. 가상의 하위 모듈을 만들어서 얘들이 동작하는 거 이상 없는지를 테스트한다라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가상의 하위 모듈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톱이라 했잖아요. 스톱. 그래서 드라이버와 스톱 공부하면서 제가 상향식 하향식 설명 드렸단 말이죠. 따라서 자 2, 3, 4번이 옳은 설명이죠. 그렇다면은 정답은 아 뭔가 이상하다 연쇄식 연쇄식 통합은 초기의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옳지 않은 거그르는 건데 2, 3, 4번이 정확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연쇄식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쓰레드 기반이에요. 굉장히 분해를 한 다음에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어, 기능별로 다 분해를 해요. 그니까 전체를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빅뱅하고 반대적 개념이에요. 빅뱅은 전체를 통합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통째로 테스트하는 게 빅뱅 테스트인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작게 작게 나눈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부터 자동차를 다 기능별로 부품별로 기능별로 다 분해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엔진 부분부터 하나하나 접목시켜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상 없이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연쇄식 통합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연쇄식 통합 방법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골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기능, 기능 단위로 쪼개서 나누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골격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됐나요? 조금 어렵죠? 들어본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연쇄식 통합을 모른다 치더라도 빅뱅이나 상향식, 하향식을 다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상향식의 드라이버 외우시고 하향식의 스톱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암기하시라고 하면서 빅뱅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빅뱅 전체 전체적으로 모든 통째로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치죠. 네, 11번 뭐또좀 어, 어려워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정답 1번입니다. 12번 들어가죠.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거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단원에서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 자세하게 정리했고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누가 뭐래도 C다. 아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C 자바는 너무 너무 중요하고 떠오르는 대세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라 했어요? 그렇죠 파이썬이라 했잖아요 파이썬. 이제 이 파이썬은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요즘에 워낙 대세로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 유상통 교재 보세요. 시언어와 자바 그리고 파이썬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내용들 정리 다해 드렸습니다. 그것만 공부하셨다면 이거 틀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1번. 변수명 앞에 데이터 형을 지정한다. 변수명 앞에 데이터 형을 지정해야 되는 경우는 이건 뭐라 했어요? 정적 바인딩 언어가 그렇다 했잖아요. 정적 바인딩. 정적 바인딩을 수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트 인트 a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해 줄때이 변수에 들어갈 데이터형이 무엇인지를 미리 지정한다는 이야기죠 a라고 하는 변수에 문자 데이터가 저장돼야 돼 이렇게 똑같은 a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무슨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느냐 그러면 몇 바이트 크기로 할당이 돼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정되는 단계를 우리는 바인딩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 바인딩이 컴파일 될 때. 컴파일될 때 아예 결정이 돼버리도록 하는 거죠. 컴파일될 때 결정될 수 있도록 아예 프로그래밍을 할때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얘는 정수가 저장되는 변수, 기억 공간이야. 얘는 문자가 저장될 기억 공간이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버린다 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했어요? 정적 바인딩이라 했죠. 그런데 파이썬이 정적 바인딩 언어예요? 아니죠. 게리직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잖아요. 파이썬은 동적 바인딩 언어라고 분명히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은 동적 바인딩 언어이기 때문에 변수 앞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요. 언제? 런타임에. 그냥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면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10을 갖다 집어 넣으면 얘가 실행되는 순간에 a라고 하는 변수 기억 공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타입이. 그걸 바인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컴파일될 때 바인딩이 되느냐, 런타임 실행이 될때 바인딩 되느냐. 컴파일될 때 바인딩되면 은 컴파일될 때안전히 결정이 돼버리고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정적 바인딩이라고 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그때그때 융통적으로 어 어떠한 결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뭐라 했어요? 동적 바인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은 대표적인 동적 바인딩 언어다라고 강조드렸고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플랫폼의 독립적인 대화식 언어이다. 그렇죠? 파이썬이 각각 받는 이유 중에 또하나라그랬어요 그래서 플랫폼의 독립적이고 이거 무슨 소리예요? 대화식 언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대화식 언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소리죠. 파이썬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이브리드 방식의 언어. 자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언어이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언어로 구분한다?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는 한줄 단위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대화식 언어라 그래요.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 그다음. 클래스를 정의해서 클래스를 정의해서 객체를 만들어요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패러다임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언어라고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아하 니은과 디귿 모두 옳은 설명이죠 자 따라서 기억 틀리고 니은과 디귿이 옳은 설명으로 정답 3 번이 되는 거고 파이썬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징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된다고 라 해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앞으로 파이썬은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중요한 언어로 각광받고 있으니까 됐나요? 자 따라서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13번. 해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문제도 역시 우리 1300제에서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연결리스트는 체이닝 구현에 적합하다. 자 체이닝. 우리가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체이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체이닝은 뭐라 했어요? 그렇죠. 오버플로우 공간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연결 리스트 방식으로 계속 연결 연결해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한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충돌이 전혀 없다면, 충돌이 없다면 해시 탐색 시간의 시간 복잡도는 그죠? 시간 복잡도는 한번 만에 상수 시간. 그죠? 충돌 없으면 바로 찾아가는 겁니다. 계산해서 주소값 나오면 찾아가면 바로 원하는 데이터 찾을 수 있는 한번 만에 검색하기 위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죠. 자, 따라서 옳은 설명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이진 탐색보다 빠른 성능을 보인다. 틀렸죠. 이진 탐색은 성능이 어떻게 돼요? 로그 로그 2의 n의 성능을 갖죠. 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물론 해싱의 경우에는 충돌만 없다면 한번 만에 찾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빠르죠. 이진 탐색보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최악의 경우라고 했어요. 최악의 경우. 그러면 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우리 이거 풀었던 겁니다. 1300제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버플로 영역으로 체이닝으로 찾아가서 포인트 연결리스트로 찾아갔어요. 여기서 또또 하냐? 또, 또 찾아가. 또 계속 찾아가. 물론, 그렇게 데이터가 될 리는 없지만, 지금 엔게 데이터가 있는데,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그엔게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돼 있어, 지금. 무슨 소인지 리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해싱으로 주소 찾아갔더니 여기 빈 공간 많은데, 자, 얘는 주소를 딱 지정하잖아요, 계산을 해 해싱은 그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기다 저장해 놓고 다음 또 없어, 다음 공간으로, 다음 계속 연결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찾는 게좀 얘예요, 얘. 이거 기억 나시죠, 문제 풀었던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해싱은 최선의 경우에는 한 번만에 찾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몇 번만에 선형 탐색하고 똑같아진다 했잖아요. 이런 원리로 아마 1 300제까지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거 지금 설명 들으면서 아, 맞아. 저런 설명했던 거 아하. 기억하실 거예요. n번 만에 찾아요. 선형 탐색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물론 해싱에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최악의 경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계속 여기서 자, 체이닝으로 연결 리스트 방식으로 계속 오버플로우 영역으로 이렇게 저장돼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찾는데 있다가 여기 있다라 그러면은 이거 선형 탐색하고 똑같이 찾는 거랑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n번 만에 찾는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해시 함수는 이미기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다. 뭐 의미 없고 정답 3번. 의외로 많이 틀렸셨을것같아이 문제. 근데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1300제 잘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14번 들어가죠. 자 프로세스의 메모리는 세그멘테이션에 의해서 그 역할이 할당되고 있다. 자 표준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컴파일되는 실행 파일로 변환되어 문제 드럽게기네 메모리를 할당받았을 때이 프로그램이 할당된 세그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가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되면은 실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은 이 프로세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좀 굵기를 깊게 느리고 자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을 때, 메모리 공간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생성된다 했죠. 자,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았다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맨 처음에, 뭐, 무슨, 어, 뭐가 할당 저장되어? 코드 영역이라 했죠. 실제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코드 영역이 끝나면은 데이터 영역이 따라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데이터 영역에는 뭐가 저장된다? 전역 변수가 저장된다. 자, 데이터 영역에는 전역 변수, 또는 정적 변수가 저장된다라고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무슨 공간이 만들어져요? 힙 공간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힙 공간. 힙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가변적으로 프로그래머가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자, 힙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스택 공간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택 공간에는 뭐가 저장된다? 지역 변수가 저장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1번 데이터 세그먼트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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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자 데이터 세그먼트 세그먼트라는 말을 쓸데없이 썼어. 어려운 거지. 데이터 영역. 자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생성됐을 때 만들어진 이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에 뭐가 저장된다고요?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그럼 볼게요. 데이터 영역은 모든 서브루틴의 지역 변수가 왜 나와요? 지역 변수와 서브루틴 종료 후 돌아갈 명령어 주소값. 복귀 주소 저장하는 거, 누가 저장하는 거예요? 자, 지역 변수와, 자, 여기는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세그먼트가 아니라 얘를 뭐라고 해야 돼요? 스택 세그먼트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스택으로 바꿔보세요. 스택 영역은, 스택 영역은 모든 서브루틴의 지역 변수와, 그 서브루틴 실행되는 지역 변수와, 서브루틴 종료된 후 돌아갈 명령의 주소값. 오케이? 더 설명 안드어도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 하신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스택은. 스택은 지역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복귀 주소가 저장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1번은 스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스택 영역. 두 번째 스택은 현재 실행 중인 서브 루틴의 매개 변수. 어, 맞아요. 프로그램의 전역 변수 아니죠. 전역 변수를 지정하는 건 어디서 지정한다? 그렇죠. 전역 변수를 지정하는 거는 요거는 어디? 데이터 영역. 자 따라서 요 부분은 데이터 영역이에요. 그 다음. 현재 실행 중인 서브루틴의 매개변수는 당연히 이거는 스택 공간에 저장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코드 세그먼트는 자 코드 영역, 코드 영역, 프로그램 코드 영역. 코드 세그먼트는 CPU가 실행할 명령어와 자 명령어가 저장되겠죠, 그죠? 명령 코드들. 그다음 메인 서브루틴의 지역 변수가 왜 여기 저장돼? 지역 변수가 여기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는 데인데 실제 프로그램 코드 영역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뭐예요? 오른 거 오르는 거에, 틀린 거 오르는 거, 오른 거 오르는 거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사 번이겠네. 자사번 뭐라 했냐면. 힙 영역은 동적 메모리 할당. 오케이.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해서 malloc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malloc, calloc. 그런 명령이 있어요. 자, 이런 malloc 명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공간이고 프로그래머가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뒤에 뭐라고 했냐면 주소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한다. 어,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나 4번이 뒤에 힙에 대한 설명 몰랐다 손 치더라도 1번, 2번, 3번,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분석한 것처럼 분석했다면 4번 정답 골라야 되겠죠. 자, 힙 영역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고 주소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한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는 여기가 로우 주소예요. 낮은 주소, 0번지. 여기가 하이 주소예요. 하이 주소. 여기가 그 뭐예요? 높은 주소. 0번지 1번지 2번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힙 공간은, 힙 공간은, 색깔 표시할까요? 힙 공간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 쪽으로 증가해 가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스택은 어떻게 될까요? 스택은 여기서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스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이 낮은 주소죠?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로 내려갑니다. 힙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힙은, 힙 지정돼서 차, 사용이 될때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위로가 낮은 주소 값이에요. 따라서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로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이런 식으로 순차대로 활용이, 사용이 된다고요. 스택은 스택은 여기 여기에서 거꾸로 거꾸로 낮은 주소 쪽으로 가는 거 낮은 주소 쪽으로 100번지, 99번지, 98, 97, 9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되게 헷갈려하실까봐. 우리 유상통 정규 이론서 교재의 프로세스 단원을 가보시면 제가 그림을 이걸 어떻게 그려드렸냐면 거꾸로 그려드려 거꾸로 여러분 들 헷갈려하실까봐 왜냐면 우리 맨날 영번지 밑에서부터 그렸으니까 또 혼동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맨 밑에 여기 에 뭐가 있고 여기에 데이터 영역 있고 그 다음에 아 코드 영역 있고 자맨 아래 코드 영역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 있고 그다음에 여기 힘 영역 있고 가서 그림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스택 영역 있다. 요렇게 그림을 그려 드렸어. 그래야 여러분 안헷갈리잖아 맨날 0번지1번지 이렇게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거꾸로 그리면또 헷갈려 할까 봐. 그래서 친절한 유수 씨가 일부러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 드렸죠. 그리고 설명에 자세하게 데이터 영역 뭐뭐뭐 쭉 설명 다 우리 돼 있죠. 유상통 교재 거기에 스택을 보세요. 스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택은 마지막 마지막. 큰 주소값 여기, 여기 기준값이 얘가 저장되어 있다 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스택은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주소값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택에 대한 설명 보면은 맨 마지막 주소값을 저장한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설명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택은 맨 마지막 다시 말하면 큰 주소 맨 위에 자, 이때는 이제 여기가 0번지고 예를 들어 여기가 1000번지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큰 주소값부터 맨 마지막 주소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힙, 힙은 거꾸로 올라가면서, 낮은 주소부터 올라가면서 공간 활용을 합니다. 이게 그 설명이에요.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번, 2번, 3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 4번을 골라냈어야 되는 문제. 근데, 어렵죠, 이 문제.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 데이터 세그먼트가 나왔는데 지역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바로 찾아야 되고 스택이 나왔는데 전역 변수가 나왔다는 거 바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 세그먼트가 나왔는데 여기 지역 변수가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4번을 딱 골라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15번 들어갑니다.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도. 어, 우리 많이 봤던 건데 또 그림을 돌려서 그렸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준비 단계를 여기다 그렸고 그 다음에 실행단계를 여기다 그렸었잖아요. 자, 실행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대기상태로 간다는 대기를, 블록상태를 여기다 그려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요걸 또 뒤집어 놨네, 헷갈리게.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가 준비고, 여기가 대기, 여기가 실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니은번이 뭐겠어요? 준비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가는 이게 뭐다? 디스패치가 되겠죠, 그죠? 자, 디스패치. 자, 디스패치가 되겠고, 실행되다가 준비단계로 넘어가면 뭐예요? 타임 런아웃이 되겠죠? 타임 런아웃이 되겠죠? 타임 런아웃. 그 다음에 실행되다가 대기 상태로 가는 리얼이 뭐가 되겠어요? 블럭이 되겠죠, 블럭. 블록. 자, 블럭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상태에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건 뭐다? 그렇죠 웨이크업. 깨우는 거죠? 웨이크업.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실행 상태에서 종료 상태가 되는 거는 종료 터미네이터가 되겠네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1번 볼게, 볼게요, 기억. 프로세스에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였다. 기억이 뭔데? 웨이크업인데? 어, 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어, 잘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자고요. 2번, 니은번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할 때가 되면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할 때가 되면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거는 디스패치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니은이 디스패치예요. 자, 니은, 어, 니은 디스패치 맞네. 그죠? 준비 단계에 있다가 한 놈을 골라서 화장실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한 놈을 찾아서 CPU 할당을 해주잖아요? 그 설명이잖아요?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할 때가 되면 운영체제는 어, 준비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디스패치 과정. 정확하죠? 자, 디귿.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자신에게 할당된 처리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면 타임 런아웃이 되겠네? 자, 그러면 디귿 번 타임 런아웃 맞아요? 오, 어, 타임 런아웃 맞네. 그죠? 자, 따라 디귿 번에 대한 설명도 옳은 설명이고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작업을 완료하거나 실행이 중단되었다 리얼번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작업을 완료하거나 실행이 중단됐다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나가는 건데 자 리얼번 한번 볼까요? 리얼번 아니네 이건 블럭인데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종료가 되면 이리로 가야지 왜 저리로 가 그죠? 종료가 되면 이쪽으로 가야죠. 틀렸네요. 했나요? 아, 자 따라서 보세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아니죠. 종료가 돼야 되죠. 그런데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1번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프로세스에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이벤트,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이벤트라는 게 뭘까요? 결국 대표적으로 뭐예요? 입출력, 입출력이 완료되었다든지. 바로 이런 경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입출력이 필요한 경우라 했잖아요.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다가 뭔가 입출력이 필요해요. 근데 CPU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CPU를 잠깐 어. 그 양보해 주고 그리고 이제 어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기 상태로 들어가 있다가 입출력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행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다시 준비 상태로 넘어간다. 웨이크업 돼야 된다라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이 원했던 데이터의 입출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완료된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죠. 웨이크업. 오케이? 자, 그림을 옆으로 그려 놔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지만 차분히 여러분들 문제 푸셨다면은 아니 종료가 되는 건데 왜 대기로 가요? 종료가 되면 당연히 종료로 가야지 프로세스가 실행이 완료됐다면은 종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자, 작업을 완료하면 종료가 돼야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부동소수점 문제인데, 우리 부동소수점과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 너무나 많이 풀어봤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한가 어디에선가 제가 거의 똑같은 16진수로까지 변환해서 보기 있는 이런 문제 아마 풀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거의 뭐 그대로 적중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 침착하게 푸셔야 돼요. 자, 대신 이제 이 문제는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마이너스 30.2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8승이 붙어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마이너스 30.25를 이진수로 바꿔볼게요. 시험장에서 빠르게 바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0. 자, 30을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 1, 1, 1, 0이 되겠네요. 그죠? 음. 왜냐면 1, 2, 4, 8, 16이니까. 2, 4, 8, 16 더하면 30이잖아요. 1, 1, 1, 1, 1이면 31이잖아요. 31에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 되겠죠, 30. 자, 점. 0.25, 시험장에서 바꾸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0.5, 0.25. 암기하셔야 된다라 했죠. 0.01. 자, 이렇게 30.25를 빠르게 이진수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뭐라고 했냐면 2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규화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1. 얼마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1. 얼마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자 소점 이제 둥둥 떠서 이동을 합니다. 둥둥 떠서 하나, 둘, 셋, 네칸 이동을 했네요. 자네칸 이동을 하니까 다시 한번 써 보게 되면 소점이 여기로 왔어요. 자 1. 그 다음에 1, 1, 1, 0, 0, 1. 여기까지는 구했어요. 곱하기 근데 2에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시험장에서 헷갈려들 하실까 봐 제가 공식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소수점 있으면은 소수점 왼쪽으로 이동할 때 양수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음수다 그래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순서를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고 제가 암기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시험장에서 헷갈리거든요 이게. 절대에 깔리지 말라고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양수승,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음수승으로 암기하시라고 암기법까지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네칸 갔잖아요. 그럼 2의 4승 아닙니까? 그럼 2의 마이너스 8승, 2의 4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4승. 이거 구하는 게이 문제 핵심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승이니까 우리가 바이어스 수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27바이어스 법을 쓰니까 127을 더해줍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23이 나오죠? 그럼 또 123을 이진수로 시험장에서 변환하고 있으면 안 돼요. 127이 얼마입니까? 127이. 0, 1, 1, 1, 1, 1, 1, 1, 이게 127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 마이너스 4. 4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4가 빠진 거니까 1, 2, 4. 얘만 빠지면 되네. 얘만. 얘만 0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게 123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셔서 127이 0, 1, 1111, 1, 1, 1, 1, 1, 1, 1이라는 거 알잖아요. 거기서 4뺀 거니까 1, 2, 4, 4 하나 빠지면 되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부동소점 표현법으로 우리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부동소점 표현법으로 쭉 한번 그림, 어, 나열을 해보면, 맨 처음에 1비트에 뭐가 옵니까? 사인비트가 오죠. 사인비트 한 비트 오고. 그 다음, 지수부가 옵니다. 지수부. 지수부 몇 비트가 와요? 8비트가 오죠. 됐나요? 자, 8비트 지수부가 오고,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나머지 이제, 아, 어, 가수부가 오겠죠. 꾸었었네 자, 얘가 익스퍼넌트가 얘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익스퍼넌트, 얘가 멘티사가 되겠네요. 자, 어찌 됐건 나머지 비트 전부 가수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30.25. 자, 따라서 1 써줘야 되겠죠. 지수부 그대로 8비트 가지고 옵니다. 01111011. 자, 01111011. 지수부 썼어요. 가수부 써주면 되겠죠? 자 가수부 1은 히든 비트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111001, 자, 111001, 자 나머지는 계속 0으로 나머지 비트들 쭉 채워주겠죠? 됐나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16진수로 변환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네 비트 끊고, 하나, 둘, 셋네 비트 끊고, 하나, 둘, 셋네 비트 끊고, 하나, 둘, 셋네 비트 끊고. 끊고. 오케이 나머진 다0이니까큰 의미 없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1 2 4 8이 되니까 얼마? 11이 되네요. 11이면 16진수 표기법으로 b. 자, 그다음에 1101입니다. 1101 2 4 8 12에다 13이 되네요. 그죠? 13이니까 얼마? c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11111 f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2가 되니까 2가 되죠? 자, 나머지는 0으로 계속 채워지겠죠? 자, B, C, F, E, B, C, 자, B, C, 어디 있어요? B, D, F, E, 자, 이게 D인가 본데? 1, 2, 4, 8, 4, 9, 8, 10, 12, 13이네, 13, 13이니까 D지, 왜 C가 나와? 자, B, D, F, E, 됐죠? 자, B, D, F, E, 자, 따라서 B, D, F, E, 나머지는 0, 0, 0, 0,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핵심 키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몰라서 못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마이너스 8승에서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양수승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음수승이라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함께 하시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따라서 이에 4승이 되니까, 이에 마이, 마이너스 8승에서 이에 4승이 되니까, 이에 마이너스 4승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다 바이오스수 더해서 지수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침착하게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문제정답 3번이 되겠고요 17번으로 갑니다. 아, 이 문제는 정말 출제자 짜증나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어느 학생이 C 언어로 작성한 학점 계산 프로그램이다. 출력 결과가 얼마 나오느냐. 자,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다 85를 넣었어요. 그러면 85라고 하는 점수가 이 중에 뭐가 찍히느냐는데 이 품문을 작성했잖아요. if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등급.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B 등급.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C 등급. 그 다음에 70보다 작으면 F등급이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는 쏘갔어요. 85점이니까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 그럼 B등급이구나. 그래서 아마 10명 중에 7, 8명이 b 학점을 출력점수로 했을 거예요. 어,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b 학점 아닌가요? 어, 근데 정답 발표가 됐는데 c 학점이라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if e l s 문이 아니라 if만 나열했잖아요. IF만 나열을 했기 때문에 85점이잖아요? 자, 85점 90보다 크거나 같은 이건 아니죠,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IF,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레이드 grade B.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에 이 조건 만족하니까 B가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그레이드라고 하는 등급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B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종료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IF면 또 있네. 또 실행을 해봐야 돼. IF.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레이드 C. 이, 이 조건도 만족하죠. 85점이니까 얘도 만족하지만 얘도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 안 하고 90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건너뛰고 다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8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B 등급을 입력한 다음에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입품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그런데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레이드 C라고 했어요. 그러면 C가 들어가죠. 그래서 b 였던게 다시 뭘로 바뀌어요? C로 바뀌어요. 이프야 에스문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이프 이러이러한 경우 요놈 실행하고 엘스 그렇지 않으면 요놈을 실행하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프만 쭉 나열해 놨단 말이야 지금 이게 함정이 이게 하, 무슨 문제를 이따위로 출제하냐 이건 진짜 이걸 가지고 무슨 논리적 사고력을 묻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무슨 짜증나게 함정 파가지고 하, 정말 졸린 놈 비벼가면서 그 힘들게 공부한 수험생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해서 굳이. 이걸 가지고 뭘 묻게 다는 거예요 출제자는 지금 이거를 이 부모님께서 여기서 다음 다음 실행된다는 거 이거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파악해서 시험장에서 이거 문제 풀라고 이걸 함정을 파서 문제를 내놓나요? 정말 잘못 출제한 문제이 문제는 출제자는 기뻤는지 몰라요. 하, 내가 이런 문제도 만들었네?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될 문제 이 문제 출제는 아니 이, 뭔 프로그래밍적 테크닉이 들어가 있어 이게 아참 짜증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 여기는 조건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요놈도 실행되고 요놈도 실행돼요. 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처음에 비가 저장됐다가 c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학점은 c가 출력돼 버려요. 하, 짜증난다. 이 문제 <laughs> 엄청 많이 틀리셨을 걸로 기억합니다. 대부분 분들은 b 당연하고 근데 풀면서도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을까? 뭔가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러나 어. 80점이니까 80보다 커테 여기 해당하니까 B네. 당연히 생각했는데. 근데 if else문이 아니라 if 조건만 계속 나열했기 때문에 조건을 다 실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 만족 안 하고 얘도 조건 만족 안 해요. 얘두 개는 조건 만족을 합니다. 요놈 실행하고 요놈 실행이 돼요. 따라서 B가 저장됐다가 C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답 3번 짜증나는 문제였어요. 자 파이프라인 해저드 우리 세 가지 해저드 공부했습니다. 데이터 해저드, 제어 해저드, 그 다음에 아, 구조적 해저드 세 가지 공부했어요. 하드웨어 자원 부족 어이 끝났어요. 하드웨어 자원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건 뭐라 했어요? 구조적 해저드라 했죠. 자 따라서 적절한 사이클을 실행할 수 없을 때 구조적 해저드. 자 따라서 기억에들어 구조적 해저드 1 번, 2 번이네요. 그다음 제어냐 데이터냐 실행할 명령을 적절한 클럭 사이클에 가져오지 못할 때 실행해야 될때 명령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게 데이터 해저드일까요? 명령어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데이터 엣저드가 왜 나와요? 그죠? 제어 엣저드죠. 물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제어 엣저드는 예를 들어서 이품문 같은 게 나올 때라 했잖아요. 그 분기문. 분기문이 나왔을 때, 분기문이 나왔을 때쭉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실행되다가 갑자기 여기로 건너뛰어버리면 이 명령들 가져온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제어 엣저드가 발생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제어 엣저드예요 적기에 가져오지 못했다. 우리가 제어의 의미라고 하는 걸 제가 강의 설명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명령문이 실행되는 순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되던 명령이 갑자기 분기문에 의해서 갑자기 다음으로 건너뛰게 되면 이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제어가 바뀐다고 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행할 명령어를 적절한 클럭에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경우도 제어 해쳐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정확하게 두 번째 이 헤쳐드가 제어 해쳐드라는걸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조적 해쳐드로일번 아니면 이 번이다. 근데 여기서 명령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데이터 해쳐드가될수 없잖아요. 따라서 아, 명령을 가져오지 못했다 뭔가 제어적으로 문제가 있겠구나. 제어 해쳐드를 골라내 써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일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정답 골라내 을 걸로 믿어요. 십구 번자 이제 이 문제가 어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어, 새롭게 출제된 문제죠. 어, 계속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계속 문제를 출제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자 CNN의 개념에 대해 서개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전된 개념을 순서대로 좀 보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Artificial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해서 ANN이에요. 이건 뭐 인공 신경망에 인공 신경망. artificial 인공 신경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공 신경망이 등장했을 때 이제퍼셉트론이라든지, 자, 퍼셉트론, 자, 이러한 것도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발전돼서, 어, 이거 가지고 간단한 처리밖에 안 되니까 어, 신경망을 굉장히 여러 층을 둬서, 히든층을 둬서 히든 층을 줘서, 히든 레이어를도 여러 층을 가지고 만들어냈죠. 그걸 뭐라그래요 심층 신경망이라 하잖아요 딥, 딥, 딥. 자, 딥안 쓸게요. Deep, P 딥. 그래서 DNN이 등장했죠. 딥, 뉴 t 네트워크. 심층 신경망. 자, 얘는 심층 신경망이에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이 애들이 막 서로 얽혀서 좀 연결돼서 또 연결돼서 이 층을 여러 개를 뒀다고 이거를. 여러 개의 층을 뒀다 그래 딥요 딥. 기억하시죠. 그죠? 자, 따라서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고 자, 이것도 이제 또 다시 또 발전돼서 주로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이 합성곱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자, CNN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드린 거예요. 얘는 주로 뭐 처리할 때 많이 쓰이냐면 얘는 이미지 처리할 때 많이 쓰여요. 사진 같은 거 패턴 인식할 때. 사진을 보고서 이게 고, 고양이냐, 개 사진이냐, 고양이 사진이냐. 물론... 바둑에서도 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알파고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어,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서 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한 를 겁니다. 좀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로 패턴 인식할 때 쓰는 거예요. 패턴 인식. 물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순차 신경망이라 해서 또 RNN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순서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이건뭐 발전된 순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여기까지는 그런데 얘는 얘 다음에 얘다 이런 건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로 이미지 처리할 때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러한 어떠한 공부를 할때 주로 이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출제된 거고 어떻게 연산을 하는 거며 그 연산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은 어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처리시 다음과 같은 입력 필터가 주어졌다 입력과 필터가 얘가 입력이고요 얘가 필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값을 어 구성 계산을 해내라고 하는 건데 자 특징맵을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자 계산하는 방법은 잠시 뒤에 볼 거고 어 제가 우선 게,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필터가 삼행사열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면 맨첫 번째 요놈하고 아왜 네모를 했는데맨첫 번째 삼행사열 요놈하고 요렇게 요렇게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각각의 셀들을 곱해서 더해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해. 11은 1, 10은 0, 00은 0. 그 다음에, 1 0은 0, 11은 1, 11은 1. 1, 1. 이해되셨어요? 각각의 값을 곱해서 더해요. 그 더한 값을 여기다 써줘요. 여기다가. 지금 기억번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자, 어떻게 이동하냐면, 옆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한 칸. 자, 여기 끝났으니까 쭉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11은 1, 00은 0, 00은 0, 10은 0, 11은 1, 1, 1, 곱해요. 그 값들을 더해요. 그 더해서 나온 결과값을 여기다 써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이동을 해요. 자, 이동을 해서 아래로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 했고 쭉 이동했잖아요. 다시 이제 이렇게 이동해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하고 곱해서 더한 값을 여기다 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자, 또 이동을 해서 요번엔 요놈하고. 마지막 요놈하고. 자, 여기서 지금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왔잖아요 이렇게 이동해 오면서 얘하고 곱해서 나온 결과 값을 다 더한 결과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야 될 값은 뭐냐면, 자, 여기 들어올 값은 요놈하고 첫 번째 삼행삼열을요렇게 만들었을 때 요놈하고. 그러면, 더, 곱해서 나온 값을 더하는 거예요. 1, 1은 1. 더하기. (10은 0) 더하기 (00은 0) 더하기 (10은 0) 더하기 (11은 1) 더하기 (11은 1) 더하기 그다음에 (01은 0) 플러스 (11은 1) 플러스 (01은 0) 이렇게 되죠 그 일이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네 개네요 자 따라서 (4가)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될건 뭘까요? 여기 들어갈 건. 이제 이거 제이할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올 거는.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가쭉이동해 와서 여기로. 그러면, 자, 두 번째 칸에 들어가야 될거 계산해 볼까요? 자, 11은 1, 00은 0, 그 다음에 00은 0, 그 다음에 1 0은 0, 플러스, 그 다음에 11은 1, 플러스, 11은 1, 플러스, 11은 1, 플러스, 0, 0, 1은 0 플러스 0,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또네 개입니까? 또 4가 되겠네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죠 응. 그럼 이제 이건 알았어요 해설 강의 대부분 보면 이러고 끝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배워 이거를 합성곱신경망이 도대체 이 연산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 이유라도 알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유라도 이게 뭐라는 거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합성곱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합성곱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 패턴 인식할 때 많이 쓰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원본 입력값이에요. 3이라는 숫자잖아요. 이3이라는 숫자를 이게 패턴값이에요. 이 패턴값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하고 얘하고를 자얘 삼행삼열이니까 삼행삼열 얘를 셀로 판지라 생각해요. 여기다 갖다 대.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서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옆으로 또 밑으로 와서 쭉쭉 이동하면서 이 패턴 값과 각각의 픽셀들의 계산된 결과값을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합성곱 신경망이에요. 어이, 저게 뭐 하는 거야? 왜, 왜 필요한 거야? 자, 보세요. 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3행 3열로 계속 이동을 해가면서 이동을 해가면서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큰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픽셀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픽셀로.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게 개 사진이냐? 이게 고양이 사진이냐? 이게 나무 사진이냐? 사람의 얼굴이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구분해 내는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근데 전체 그림을 통째로 하나로 봤을 때는 이걸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개 고양이 사진 맨날 똑같은 이제 똑같은 얼굴로 나오나? 아니 뭐 정면 사진만 나와요? 고양이 측면 사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살짝 돌아간 얼굴 이렇게 삐뚤어진 얼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이렇게 찍힌 사진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이렇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똑같은 고양이 사진이 조금 각도가 바뀌고 뭔가 모양 바뀌고 뭐가 바뀌더라도 컴퓨터가 그것이 고양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통째로 하나로 인식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작은 크기의 필터를 둔 다음에 그 필터 깎아 옮겨가면서 패턴을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수행했던 연산값을 찾아 나가지고 수많은 예를 들어 수천장 수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똑같이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서 어, 패턴값을 찾아서 그 패턴값을 가지고 아, 어떠한 유사성이 없는지 우리 아까 컴퓨터 사고에서 패턴 분석 있었잖아요 똑같이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이해 안 되신 분들 자 예를 들어 서 X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다면은 자 이거 X로 인식을 해요 자 정확히 O라는 글자 들어오면 O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X하고 O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만 들어오는 법 없잖아요 이런 것도 X고 이것도 X고 이것도 X고 X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알잖아요 대충 써도 아니 O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굵글 수도 있고 가늘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X로 읽었을 거예요 다 O로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걸 통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X라고 하는 글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패턴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X를 가지고 패턴 인식해서 여기에는 어떠한 패턴이 있고, 여기에 있는 패턴과 이 패턴들을 다 따져서 그 패턴들을 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그 패턴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X하고 이 X하고는 다르지만 패턴으로 찾아봤더니 이런 패턴이 있었고, 이런 패턴이 있었고, 이런 패턴이,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X에서도 보니까 똑같이 이런 패턴이 나오더라. 위치는 달라졌지만. 저 X하고 이 X하고 분명히 모양 다르죠? 그러나 얘도 X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X라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바로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패턴을 어, 익히는데 바로 이 합성곱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 그 이세돌 구단과 같이 대결했던 알파고가 학습을 할 때도 바로 이합성곱신 왜냐하면 바둑판도 마찬가지 이거 바둑판도 생각하면 은 전체 바둑판의 그 복잡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연산하고 공부할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으로 패턴 인식을 해서 공부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 요즘에는 이제 읽어가지고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사진을 흑백사진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지가 색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사진을 분석해서 얘들은 소라고 하는 걸 인식해서 소 색깔이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이 찾아서 칠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패턴들을 분석해서 이 패턴 아, 이건 뭔가 풀떼기 같은 그래서 초록색으로 칠을 해요 사람 사진 집어넣으면은 사람 사진 흑백사진 가지고 어 이미지가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해서 아 이거 사람 얼굴이네 살색 칠해 주고. 그런 식으로 색칠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미 컴퓨터가 무섭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색칠 공부 몇살때 했습니까 음. 그래서 전체적 이미지를 하나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어떠한 필터값을 가지고 작은 영역 영역 영역으로 쪼개가지고 쭉어 뭔가 연산을 해서 그 연산된 결과값을 가지고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합성곱 신경망 연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큰 이미지예요. 그러면 작은 어떤 필터 값을 둔 다음에 그 필터 크기에 맞게끔 지금 얘가 3행 3열이니까 그 3행 3열에 맞게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연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연산 최종 결과값을 여기다 적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해서 자,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 이 옆쪽으로 이동해 오겠죠? 옆으로 자 이렇게 이동해 와서 요 놈하고 또요 놈하고 필터 갖다 대서 나온 결과값을 여기다가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특정 필터와 함께 나온 결과값을 이렇게 저장해서 그래가지고 패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되었던 것처럼 어떤 글자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위치가 조금 달라지고 좀 모양이 달라졌어도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보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개다, 고양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연산대서 결과 나오는 거왜 사가 나오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하고도 왜 하는지도 몰라. 합성고 신경망 이거 이 연산을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필요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런 거다 끝.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어, 인공지능 발전되면서 자 그냥 인공지능에서 우리 ANN, 뉴럴 네트워크예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그래서 인공 신경망, 그래 그러니까 Artificial. 자 그다음에 심층 신경망으로 발전했다 했어요, 그죠? DNN.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합성곱 신경망 (CNN이라고) 하는 거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순차 신경망이라 그래서 (RNN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뭔가 순차와 반복이에요 얘가 또 다음 문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순차와 반복이에요 순차와 반복 뭔가 순차적인 것들 그리고 뭔가 반복되는 것들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로 얘는 그래서 뭐에서 많이 쓰이냐면 주로 어떤 음성. 어떤 음성 인식이라든지 요런거 처리할 때 우리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순서적으로 뭐가 나오고 뭔가 반복되는 구간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음성 분석한다든지 이러한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있다더라. 이 정도 요런 내용들도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 0번 들어가죠. 해밍 코드 문제 나왔어요. 자 우리 해밍 코드 문제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드디어 나왔어요. 해밍 코드. 그런데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페리티가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리티, 패리티 데이터, 패리티,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패리티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1, 2, 4, 8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게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음. 자, 그래서 이런 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어, 그그 해밍 코드 구하는 방법 다 배웠으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어, 풀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가 자, 원본 데이터가 0011이었어요. 근데 인코딩 네 해밍 코드가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0011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 0011. 첫 번째 패리티가 나오. 얘 패리티 구해야 되죠. 얘는 패리티 자리예요, 지금. 얘도 패리티 자리예요. 그리고 아까 이 1이라고 하는 얘가 여기로 이렇게 온 거예요, 1. 데이터. 얘 뭐예요? 패리티의 네 번째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1이 여기 이렇게 써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그대로 써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패리티인 거예요, 이렇게.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패리티 규칙에 의해서, 자, 첫 번째 패리티가 0이 나왔는데 어떻게 구한 거냐 한번 보자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이죠? 그죠? 또 하나 건너뛰어서 요 놈이죠? 또 하나 건너뛰어서 요 놈이죠? 자, 요 놈들 가지고 얘 페리티를 구한 건데, 이래 개수 세 보자고요. 하나, 두 개네? 아, 여기 0을 페리티 썼다는 이야기는, 우린 뭘할수 있다? 짝수 페리티를 썼구나.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지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 빨간색으로, 좀 하면 좀, 여러분 안볼 테니까, 자, 요 색으로 해 볼게요. 두 번째니까, 두 번째니까 두개 묻죠? 두 번째 두개 묻죠? 자, 두개 건너뛰고 두개 묻죠? 자, 요 놈들만 가지고 따져봤어요. 두 개, 오, 두 개네, 두 개, 두 개. 그죠? 짝수 개죠? 따라서 아, 이 해밍 코드는 짝수 패리티를 사용했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방법은 홀수 패리티를 사용하고 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홀수 패리티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짝수 패리티를 사용하고 있다. 원본 데이터가 0100이면 0100이면 자, 첫 번째 자리 페리티 구해야 되겠고, 두 번째 페리티 구해야 되겠고. 자, 세 번째 0이 오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페리티 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0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패리티 구해보자고요 요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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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패리티입니다 그럼 여기 1 나오면 안 되죠? 0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짝수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두개또두개 건너뛰고 요렇게인데 지금 1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짝수기가 되려면 1이 나와야 되겠네요 됐나요? 자네 번째는 요렇게 패리티인데 1이 하나 있으니까 1 나와야 되겠죠? 1자 그러면 따라서 구해놓 대로 그대로 써보면 0101010이 되겠네요 0101010 자0101 틀렸네요 그죠? 0101, 0102번 틀렸고요 3번 패리티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복구는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패리티 비트든 뭐든 오류가 이 전체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이해밍코드에서 패리티 비트에 오류가 생기든 뭐든 어디에 한 비트 오류가 생기면 무조건 복구할 수 있는 거니까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볼게요 수신측이 001, 0001을 수신하면 한 개의 비트 오류를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한번 볼게요 001그 다음에 0001 0001이에요. 자 그럼 검사하면 되잖아요. 자첫 번째 패리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자1두개 나왔으니까 오류 없죠? 0. 자두 번째 패리티입니다. 이렇게 두 개, 두개 건너뛰고 이렇게 두 개. 자 0. 자 1이 없어요. 짝수 개니까 1 없어요. 0. 오케이 됐죠? 따라서 에러 없어요. 자 하나 둘셋네 번째입니다 자네 번째 페리티니까 네 번째 빨간 어진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이 하나 나왔으니까 아 에러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이 홀수개가 나왔잖아요 자 따라서 에러가 발생했죠 따라서 100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올렸어야 된다 그러면 100이 되니까 124네 번째 자리가 에러란 소리죠. 자, 따라서 네 번째 자리가 에러니까 네 번째 자리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0이니까 1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수정된 데이터는 0011001이 됩니다. 자, 그럼 복구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패리티 빼버리니까 첫 번째 패리티, 두 번째 패리티, 그럼 얘 남기고 네 번째 패리티 빼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001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0010으로 복구화한다. 오케이, 4번이 정답이네요. 어렵죠. 해밍 코드 그냥 출제해도 어려울 거를 이 오른쪽부터가 아니에 왼쪽부터가 아니라 오른쪽부터 나가는 걸로 해서 더 혼동되도록 만든 아주 엽기적으로 만들어낸 문제였어요. 그러나 침착하게 풀어내시면 해밍 코드 문제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때요? 합성곱 신경망 문제는 우리가 아, 배우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스케줄링 관련된 문제, 회의실 사용하는 문제 이거는 풀 필요조차 없는 문제고 두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 하지만,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18문제 중에 실수를 한뭐 두세개 한다손 치더라도, 한 16개, 15개 내지 16개 정도는 맞춰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20분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 안에 풀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였고, 문제 출제는 상당히 잘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시어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아까 그 스케줄링, 회의실 돌리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굳이 그렇게 출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좀 너무 험하게 출제했다 그래서 어, 실제 한 15개 정도, 이 정도만 맞춰내셨어도 상당히 잘 푸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내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했더니 아,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좀 잘랐어요. 자, 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